마라톤 하다 보면 이렇게 딱 기분 좋아질 때 있다잖아요. 러닝 하이라고 하잖아요. 러닝 하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. 예. 근데 스피치 하이도 있거든요. 막 하다 보면 혼자 좋아가지고 아 타협 받아가지고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. 어. 근데 원래 그렇게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우발적으로 아니고 마음속에 아, 있으셨는데 좀 우리 서울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 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면 혼자 가시지 왜 사모님을 왜 아니 본래는 가셨어요? 아니 뭔 죄입니까?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. 처음에는 사실 가서 소리 안 했습니다. 나 혼자 가서 고생하지 왜 그런데 아니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죠. 근데 가서 보니까 참 잘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나는 이제 뭐 동네 막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네.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그 동네 주민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우리 시장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낫습니다. 내 편이 훨씬 낫습니다. 내 편이 자꾸 뺏겨가지고 아니 지나라도 낫고요. 훨씬 낫습니다. 박원순 개가 강남이 개를 이동 중입니다 지금.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사실 이제 비판적인 시각은 뭐 당연히 존재하잖아요. 정치 쇼다 뭐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뭐 뒤따라오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예. 정치 쇼 맞죠. 네, 그 정치 쇼가 얼마나 이자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. 아니 그러면 그걸 굳이 뭐 정치 쇼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네네네. 예.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111년 만에 폭염이다 이렇게 계속 되고 이러다 보니까. 그런 소리는 사라지고 진짜 뭐 걱정하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답지했고요. 네. 더위를 이기는 방법, 그 과학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뭐 메시지나 또 실제로 물건들이 많았어요. 아니 근데 그분들이 사실 환경이 정말 너무 열악하시죠? 거기 사시는 분들이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강남에는 사실 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뭐 교통, 주거, 또 교육 시설 이런 게 다 좋아졌잖아요. 근데 강북은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골목길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자동차가 못 올라갈 정도. 네네네. 또 집들도 아무래도 노후화돼 있고 그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많이 절감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한 달 동안 진짜 많은 구상을 했죠. 네네네.